네, 안녕하세요. 별별 시네마 온라인 상영 진행을 맡은 큐레이터 최주용입니다. 오늘은 별별 시네마 온라인 상영 아홉 번째 작품으로 정재원 감독님의 영화 공어충을 함께 보셨습니다. 영화 공어충은 미장센 단편 영화제와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상영한 작품입니다. 무더운 한여름을 맞아서 등골이 오싹한 공포 영화를 상영하고자 했는데요. 등골이 오싹하다 못해 등에서 개생물체가 생기는 독특하고 무서운 상상력으로 무장한 영화 공어충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영화를 연출하신 정재원 감독님과 그리고 촬영을 하신 김인석 촬영 감독님께서 나와주셨고요. 두 분과 함께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간단하게 자기소개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 방금 보신 공어충 연출한 정재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방금 본 영화 공어충의 촬영 감독 김인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분 와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팅에 참여하시는 분들 질문이나 감상평 있으시면 언제든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자주 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역시나 이번에도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감독님과 촬영 감독님께서 각각 한 분씩 그 소감과 질문을 올리신 분들을 픽을 해주실 거고요. 그러면 그 선택되신 분들께 각각 영화 CGV 영화 관람권 한 매씩을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러면 이제 질문과 답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먼저 공어충을 어떻게 만들게 되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구상하시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배경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영화를 만든 지좀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배경이 굉장히 있어 보이기 위한 그런 설명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게 제가 그 영화 학교에 가서 이제 워크숍으로 좀 품을 들여서 찍은 두 번째 영화인데요. 첫 번째 영화를 찍고 다른 이제 동기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영화를 잘 만드는 것 같고 그리고 내 영화는 별론 것 같고 그러니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시절에 이 영화를 만들 때보다도 더 과거에 그때의 그런 감정들이 좀 많이 기억이 나서 그래서 이렇게 분풀듯이 시나리오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좀 있어 보이는 배경은 사실은 저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되게 힘이 됐던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뭐 소수일 수도 있지만 나랑 비슷한 사람이 또 내가 성공적으로 그 메시지를 내 영화를 통해서 전달을 할수 있다면 그도 힘을 얻으리라 그런 생각에 썼습니다. 이 제목이 공어충인데 공어가 어떤 의미인지가 좀 궁금해요. 이게 영어 제목은 더 absurd thing인가요? 예, absurd가 우스꽝스러운 터무니없는 그런 뜻인데, 근데 이게 공어라는 것과 바로 연결되진 않아요. 물론 이제 그 어떤 터무니없는 이런 세상사에서 느끼는 공허한 감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좀 연결이 되는데, 이게 공어충이라고 제목을 정하시게 된게 어떤 이유인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금 있어 보이는 어떤 배경 그것의 연장에서 말씀을 좀 이제 드리면 그러니까 그다 아마 살다가 이제 사람이 다그 뭐랄까 나는 왜 살지? 라는 그런 고민은 들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그때 별로 스스로도 납득 가능한 이유를 찾지 못했을 때 느끼는 그 감정이 굉장히 공허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공허고 또 말씀해 주신 그 영어 제목은 An Absurd Thing은 사실은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그것은 또 번역에 따라서는 또 부조리한 것이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가 부조리하기 때문에 그런 영재를 달았습니다. 시나리오가 시나리오부터 굉장히 독특했을 것 같아요. 이게 촬영 감독님은 시나리오 처음 받아보셨을 때 어떤 인상이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시나리오를 이제 처음 받아봤을 때는 약간 결국에는 이게 그러니까 장르에 어떤 장르로 접근하는지가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어떠한 스타일로 이거를 그 시각화를 해야 되나 그게 이제 저한테는 가장 큰 숙제였고 그래서 이제 감독님하고 계속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괴물이 나오는 그런 호러 스릴러 영화냐 아니면은 어떤 인간 내면에 대한 이게 허구일 수도 있고 이게 실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정의 그러니까 내면에 대한 어떤 그런 성장 드라마냐 그런 거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호러 스릴러가 몇 프로고 성장 드라마가 몇 프로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이제 저는 약간 그게 과감하게 뭐 80대 20, 뭐 70대 30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51대 49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를 어떻게 촬영을 해야 할까 정말 속으로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처음 이제 질문해 주신 거에 의하면 저는 약간 조금은 촬영한 거를 지금 보니까 다시 한번 보니까 조금은 약간 어떤 스릴러나 호러 쪽으로 조금 더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하긴 했어요. 좀 더 드라마, 심리 드라마 쪽에 좀 더 초점이 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물론 요새 공포 영화들이 되게 막 과장된 앵글을 쓰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근데 어떤 공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무슨 콘트라스트를 높게 쓴다거니 거친 질감을 굉장히 강하게 표현을 한다더니 뭐 왜곡된 렌즈를 쓴다더니 그런 건 안 쓰시고 가급적 인물의 심리를 표현하는 데 좀 집중하신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간혹 장소를 되게 막 엄청 커다란 장소 안에 인물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뭐 위압감을 준다든지 그런 시도도 안 하시고 혹시 그러면 촬영하는 데 있어서 뭐 참고한 영화가 있다든지 그런 건 있을까요? 참고한 영화를 이제 보통 레퍼런스 영화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촬영자들은 연출자들한테 이제 되게 많이 물어보는 레퍼런스 영화가 뭐냐 정말 단호하게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 스스로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뭐가 있을까 고민했는데 솔직히 진짜 못 찾겠더라고요. 이런 장르를 제가 영화를 많이 안 봐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뭔가 이 영화는 어떤 기성에 나와 있는 영화의 레퍼런스를 가지고 내가 좀 그거를 토대로 찍어봐야겠다라고 하는 거를 못 찾고 저는 솔직히 촬영에 임했던 것 같아요. 뭔가 어떤 레퍼런스를 보통은 한두 개 정도는 이제 보고 가긴 하는데 공허충은 제가 딱히 없었고 굳이 이제 그 스타일로 보면은 조금 약간 조명이나 그런 거는 따라할 순 없지만 저는 약간 다리우스 콘지 촬영 감독의 어떤 그런 거를 좀 오마주 하고자 했던 건 있었던 것 같은데 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감독님은 참고하신 영화가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런 영화를 보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두 가지 컨텐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존 카페터의 더싱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 만화인 기생수인데 이게 좀 다른 게 두 작품은 외부의 그 존재들이 숙주를 조종하거나 혹은 같이 공생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반면 공여충의 등에 난 존재는 딱히 그렇진 않아요. 예, 뭐 주체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건 없어요. 그저 존재할 뿐이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존 카페터의 더싱이나 기생수는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타인에게나 자기들의 존재를 숨기거든요. 근데 이 공허충의 이 존재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자기 존재는 굉장히 강렬하게 드러내요. 그래서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이 공허충은 그냥 존재만 할 뿐인데 사실은 주인공이 남준에게 있어서 이 존재보다 이 존재를 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압박으로 느껴지는 그런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더라고요. 혹시 이게 어떤 기생충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기생충에 대한 감독님의 해석 혹은 기존의 작품과 어떤 다른 접근을 해보고 싶었던 그런 게 있었는지 좀 궁금해요.
그게 사실 레퍼런스가 없다고 그 제가 그 저희 촬영 감독님한테 얘기를 했던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앞에 찍었던 영화가 대놓고 왕가위 감독의 영화를 레퍼런스를 했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 이번에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가급적이면 물론 이런 크리처물이라는 소재 자체는 달코 다른 그런 연출이긴 하지만 최소한 이 이야기를 이 이미지로 샷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는 그 어떤 누구의 스타일이나 뭐 그런 이미 내 머릿속에서 그게 무의식적으로 뭐 모방을 하고 따라 나오는 것들은 내가 막을 수 없지만 그래도 이것을 그 컨티니티로 옮기고 샷으로 표현할 때에는 그런 어떤 걸 일절하지 말자. 왜냐면 아예 그 넌더리가 났거든요. 그런 레퍼런스를 두고 작업하는 것에 염증을 좀 심하게 느껴서 그래서 또 그렇게 또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그 어떤 기생수와 같은 크리처물 그것은 크리처물 자체가 어떤 장르적 어떤 긴장감을 주고 하는 이제 등장인물로 쓰이는 반면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기서 그 우리의 그 공허충은 우리의 공허충 여러분 말고요 우리의 공허충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제가 그 어두운 마음을 많이 가졌을 때에 그러니까 살고 싶지 않다 뭐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에 저는 제가 풍기는 그 분명히 그런 악취가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은 사람들은 또 그런 또 부정적인 감정을 되게 본능적으로 기가 막히게 잘 알아채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그런 비유를 조금 더 짧은 단편이라는 그 수단 안에서 물론 더 똑똑하게 이미지하는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정해진 시간과 제그 당시에 뭐 실력으로는 이런 결과물이 나오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은 생각을 유발하는 영화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지 지금 채팅창에도 질문과 이제 소감이 들어왔는데 제가 질문은 잠깐 넘길게요. 제가 이거 뒤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고 지금 김민지님께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내면의 상처를 아무리 죽여보아도 치유되지 않으면 결국 되풀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과정을 반복한다. 라고 해석을 해주신 것 같아요. 좋은 영화 잘 보았습니다라고 해주셨고, 그리고 제제 H 마지막 버스에서 사람들 어깨 위에 각자 괴물을 한 마리씩 이며 살고 있다는 장면에서 소름 돋고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촬영에 대해서 저 여쭤봤는데 촬영에 대해서는 답을 좀 주셨고. 조명을 또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특히 이제 집장면 같은 경우에 창밖으로 색이 변하는 조명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아마도 제가 느끼기에는 아마 한국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눈치를 어느 정도 챌수 있을 것 같은데 네온 사인이라고 느껴져요. 근데 거기도 그렇고 그 시골의 외곽 교회 장면에서는 약간 좀 인위적이라고 할수 있는 붉은색과 노란색 조명을 또 추가를 하셨는데 이게 제가 멀게는 이제 다리오 아르젠토, 가깝게는 니콜라스 윈딩 레푼의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런 조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이 조명 컨셉에 있어서는 어떤 걸 주안점으로 삼으시고 작업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영화 전체 이제 전반적인 그런 조명을 원래 그렇게 색을 과감하게 쓸 생각은 없었어요, 사실은. 그런 생각은 없었는데 이제 그집 내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그 미용실 보면 이렇게 돌아가는 조명 있잖아요. 그 조명이 이제 그 창문에 달려 있다라는 설정이 원래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실제로 구매해서 그거를 라이팅으로 쓸수 없으니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이제 그 내부로 그 조명을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테스트한 결과를 보니까 이게 색이 이렇게 바뀌는 걸 보면서 인물에 또 노란색이 묻었다가 빨간색이 묻었다가 색이 변하는 걸 보니까 아 뭔가 이런 색채를 이용해서 인물 클로즈업을 잡았을 때그
그 색이 인물의 어떤 내면까지 좀 약간 번갈아가면서 보여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씬 같은 경우는 그 교회는 보통 교회도 있긴 하죠. 그 약간 그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성당이나 교회 이제 창에 붙어 있는 이제 색색 그런 것들에 밖에 이제 일광이 들어와서 그 밑에 있는 인물에 묻는다가 이제 설정이었는데 그 저희가 촬영하게 된 교회는 이제 아쉽게도 그 스테인드 글라스가 없는 교회여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셀로판지를 이제 오려가지고 창문에 다 일일이 붙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풀샷에서 그 인물의 배치에 맞게 아요 사람들은 좀 약간 뭐 광기 어린 노란색이 좀 뒤에 신도들한테 좀 묻었으면 좋겠고 그 중에 이제 그이 남준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은 건 약간 트루한 화이트로 비춰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약간 여러 가지 혼합해서 썼던 것 같아요. 갖고 색을 좀 복잡하게 쓴게 뭔가 더 혼란스럽게 하고 뭐 그런 의도로 조명 라이팅을 하지 않았나. 일단 그렇습니다. 그 직접 장면에서 색채가 변하는데 그 붉은색, 노란색, 푸른색에 따라서 그 남준의 심리가 좀 읽혀지는 그러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왜집 밖은 위험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 집안에서 그런 조명이 비치는 거 보고 아 여기가 이 친구가 유일하게 자기 감정을 그래도 솔직하게 내밀 수 있는 유일한 장소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조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 밖에 나가면 전혀 진짜 되게 그냥 하얗게 비춰버리잖아요. 모든 걸 다. 어떻게 보면 자기 그거를 숨기려고 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 남준 입장에선. 그래서 되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적절한 조명 컨셉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 이게 또 남준을 연기하신 장현동 배우님 연기를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굉장히 유약함과 광기를 함께 보여주는 명 연기를 펼쳐주셨어요. 이 장현동 배우님은 어떻게 캐스팅하게 되셨나요? 그 장현동 배우님은요, 이제 제가 그 다니고 있는 그 영화 학교에 가면 이제 그 요새도 하나 모르겠는데 그때 2016년 뭐 17년만 해도 요새는 안 하겠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그 연기과 그 분들과 이제 영화과 분들이 이제 대면식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뭐 말이 대면식이지 뭐 얼굴 익히고 다 이렇게 호프에서 맥주 먹는 거죠. 근데 어쩌다 이제 자꾸 자리를 바꿔서 앉는데 앉다 보니까 자꾸 앞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있었던 일들 뭐 이렇고 저렇고 저런 일들 생각보다 왜 아예 애매하게 친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러는데 어차피 이 사람 보고 안볼 거라는 생각을 하고 만나면 생각보다 이게 짧은 시간 내에 나도 모르게 더더군다나 알코올과 함께라면 좀 깊은 얘기를 터놓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방심을 해서 그런가요, 그게? 근데 그때 들었던 이야기가 내가 조금 이렇게 또 조금 뭐랄까 은어를 좀 사면 좀 빡센 그런 감정을 필요한 어떤 배우가 필요하면 나는 이 사람이랑 한번 해볼 수 있겠구나. 왜냐면 제가 그 이야기가 뭔지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제가 밝힐 수 없지만 그런 경험을 살면서 해본 사람이라면 그런 게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염두를 하고 있다가 제가 그 다음 작품에 연락을 해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인연이 있었네요. 그렇게 그럼 그래서 그렇게 인연을 맺으셨고 그래서 이제 촬영장에 들어가셨는데 이게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석하기 쉬운 캐릭터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장윤동 배우님께서 이거를 연기하시는 데 있어서 뭐 같이 감독님과 이제 하시는 데 있어서 뭐그 캐릭터 해석에 있어서 어떤 차이점이 좀 있었다든지 그런 에피소드가 좀 있을까요? 그게 근데 이제 그 장점이다 그 현장에서 장점이다 단점은 제가 느낀 장현동 배우님의 감히 제가 단점이라고 평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있었던 일을 그냥 얘기하면
제 입장에서 순전히 단점이에요. 저는 좀 저랑 좀 충돌해 주길 바랬어요. 내가 신경 쓰지 못한 거, 내가 모르는 거, 아예 전혀 어떤 새로운 그런 거를 갖고 와서 아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부딪혀가면서 나 혼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좀 이렇게 좀 충돌해 주길 바랬는데 그렇지 않고 뭔가 또 장점은 또 저를 그 제가 실제로 갖고 있는 그런 제 자질보다 저를 더 신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게 아시잖아요. 이게 장편 영화도 그렇지만 우리가 순차로 촬영을 하고 싶지만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이 엔딩 장면을 가장 빠른 회차에 먼저 찍어야 했는데 이게 보면 마지막에 지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영화가 스틸 프레임으로 끝이 나요. 그 장현동 배우님의 저는 이제 와서 4년이 지나고 나서야 말할 수 있지만 저는 더 웃어주길 바랬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 다른 사람들도 다 어깨에 하나씩 달고 있는 어떻게 보면 남준이라는 주인공 입장에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이미 나는 한번 그걸 잘라내고 이겨봤기 때문에 약간 뭐랄까요 초월하는 웃음이랄까요 아니면 또 해보자 라는 이가 좀 갈리는 그런 오기에서 오는 웃음으로 이 다음에 애프터가 변화한 주인공이 이것을 이겨서 싸워서 또 이겨낼 거라는 어떤 그런 거기까지 주는 웃음을 바랬는데 그 아까 큐레이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석이 조금 달랐다면 그 웃음에서 해석이 달라서 테이크를 많이 갔던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 장면 관련해서 그 김현우님께서 질문 두 개를 주셨는데 첫 번째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정치인이 나오는 뉴스 장면에서 국정수행 문제 없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마지막 장면을 암시하는 거냐고 지금 질문을 하셨거든요. 저도 이렇게까지 캐치할 줄은 몰랐는데 그게 마지막 장면을 암시한다는 게 조금 어떤 의미인지 제가 한 번 더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조금 어렵기는 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거 아닐까요? 어쨌든 간에 웃잖아요. 마지막 그 예. 마지막 주인공이 그러니까 거기 정치인이 뉴스에서 이거 뭐 별일 아니다. 그 혹시 그 별 이거 이 모든 일들이 이 험난한 일들이 사실은 별일 아니다 라고 마지막 장면의 주인공의 그 웃음도 그런 의미였냐라고 혹시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예. 그리고 이건 김현님께서 두 번째 질문을 제 질문하고 합쳐서 말씀드리면 분장팀에서 괴물 형상을 독창적으로 창조하신 건지 아니면 모티브가 된 캐릭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게 공호충의 또 다른 주인공이 남준 말고 공호충이 있는데 이게 특히 병원 장면에서 공호충의 전체 모습이 영화상에 다 드러나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밝은 조명 아래서 디테일이 다 보이는 저는 대단한 자신감인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클로즈업을 보니까 정말 그럴만하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공을 들이셨고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공호충의 디자인이 어떤 과정으로 만들게 된 건지 여기에는 시각적인 부분도 해당되고 그리고 사운드적인 요소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공호충 디자인의 어떤 개발 과정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어요. 이게 사실은 제가 저 당시에 갖고 있는 예산으로 내가 원하는 수준에 그래도 언제나 뭐 100% 만족은 없지만 그래도 남들한테 보일만한 수준의 크리처를 그것도 뭐 그게 CG가 됐든 아니면 특수분장이 됐든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이 영화를 찍어야겠다고 결심한 순간부터 제일 큰 고민거리였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특수분장 특수효과 이렇게 검색을 해서 보니까 주로 업체들이 파주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업체들에 다 전화를 돌렸는데 뭐 대부분 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견적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저희 협업한 팀이니까요. 상호를 말은 상관없지만 그 메이지 FX의 사장님께서 한번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버스 타고 그 파주를 갔는데 갔더니 굉장히 그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저 같은 이런 단편 영화를 위해서 특수 효과를 또 특수 분장을 해주시는 그런 곳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쫄아 있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들어가자마자 팀원들은 어디 갔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게 아니라 저 혼자 왔습니다. 그게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저는 점수를 딴 거예요. 제가 좀 이렇게 안돼 보였나 봐요. 아니면은 거기 사장님께서 또 거기 사모님도 같이 계셨는데 약간 분위기가 도와주자 뭐 약간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재갈수정 실장님이라고 저는 그 실장님과 그 지난 3월에 찍은 이 다음 영화도 함께 또 작업을 했는데요. 재갈수정 실장님을 붙여주셔서 그분과 저와 이제 계속 의논을 하면서 주로 이제 그 재갈수정 실장님께서 이런 건 어때요? 이런 건 어때요? 이런 건 어때요? 하는데 이런 거는 너무 에일리언이 생각나지 않아요? 하고 뭐 이런 거는 너무 너무 그런 이레이저헤드 같지 않아요? 뭐 하면서 우리는 최대한 그런 것들을 피해 가면서도 그래도 관객이 이런 크리처에 대해서 어떤 장르적인 기대감을 할수 있는 어느 정도 익숙함을 갖고 있는 형체를 찾아가려고 그 대화를 하면서 재갈수정 실장님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디자인에 있어서 혹시 촬영 감독님도 의견이 있으셨나요? 디자인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뭐 결정을 뭐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의견을 내진 않았는데 이제 같이 갔었어요. 그리고 이 약간 단신으로 파주에 뛰어들어서 이 계약을 따냈다. 그러니까 정말 금액을 막 말도 안 되는 수준에 했더라고요.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거는 아, 그런가요? 제가 죄송한 일입니다. 그거는. 아, 왜냐면 그러면은 그럼 다른 뭐제 우리 팀은 도와줬지만 다른 팀들이 우리도 도와주세요 하면은 제가 실례하는 거니까요. 아무나 하지 못할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가서 이제 그 공허충을 이제 봤는데 그게 이제 디자인보다는 이제 이게 이제 촬영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게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랑 뭐 이거 이 씬을 찍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그런 제반 사항들을 미리 사전에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는 제 예산을 말씀드리니까 그냥 그러면은 이렇게 더미로 만들고 너희가 샷으로 알아서 해라. 안에다가 이제 이런 막대기 같은 걸 넣어가지고 액팅을 할수 있는 저는 사실은 그 수준에도 제가 가진 예산에서는 그렇게만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그 메이지 에픽스 사장님과 또 재갈수정 실장님이 만들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그 예산을 할수 없는 거기다가 그 애니메트로닉스를 3D 프린터로 다 관절을 만들어 가지고 멀리서 RC 그 컨트롤러로 조종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현장에 그걸 조종하는 분까지 보내주시고요. 그래서 진짜 감개무량했습니다. 지금도 은혜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사장님. 그래서 크리처를 봤을 때이 정도 퀄리티를 본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신기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고 그 사운드 요소까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앓는 소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 가지 소리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앓는 소리를 선택하신 건 어떤 이유일까? 일단은 조금 그런 이게 머리통이 요만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구조상 발성기관도 요만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인간으로 치면은 아이의 소리를 이게 바탕으로 나오는 게 이게 발성학적으로 맞다. 뭐 그런 얘기를 저희 그 여기 우리 그 믹싱 엔지니어 로 믹싱해주신 그 이주연 그 믹싱 기사가 그렇게 의견을 줘서 제가 그 부스에서 녹음을 하고 이렇게 그거를 다 왜곡을 시켰는데 되게 이주연 믹싱 기사가 유리창 너머로 오만상 지으면서 제가 막아 하고 있으니까 그 표정 보고 깔깔깔거리면서 웃으면서 사진 찍고 저 놀렸던 기억이 납니다. 예.
굉장히 후반에서도 재밌는 작업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서 관객이 좋아하는 장면과 스태프 배우들이 좋아하는 장면이 다르더라고요. 이 영화에서 두 분이 가장 좋아하는 장면 혹은 뭐 애착이 가는 장면을 하나씩만 고르신다면 어떤 장면이 되실지 혹시 어떤 분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글쎄요. 저도 이 영화를 오랜만에 봤는데 그래도 이 영화를 한참 많이 볼 때의 기억으로 따지면 그 남준이 그 자기 여자친구랑 그 누워 있는 방에 누워 있는 그 직부감으로 찍은 장면이 있어요. 직부감으로 찍은 샷으로 시작하는 뭐 그 씬이 뭐 내용상 뭐 어떤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게 찍고 나서 뭐 좋았습니다. 저도 사실 똑같은 장면인데 직부감, 그러니까 뭐 뭔가 그 집이 이제 그 세트에서 촬영이 됐거든요. 근데 아마 세트라 하면 어쨌든 촬영자가 가장 뭘 많이 해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번 키라이트 잡아놨다가 한번 다 돌렸다가 좀 시간 많이 잡아먹은 적도 있고 그래서 좀 뭔가 그 직부감 샷은 나름 노력을 좀 많이 했었던 샷 같아서 그게 아무래도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제가 아까 GB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같이 대화를 했었는데 지금 두 분이 또 같이 작업을 하신 작품이 또 기다리고 있다고 제가 아까 들었어요. 그 이번에도 공호춘과 비슷한 톤 앤 매너를 가진 영화인 건지 좀 궁금하고 그리고 감독님께서 어떤 좋아하시는 영화라고 해야 되나 혹은 감독님께서 앞으로 계속 만들고 싶은 영화가 있다면 어떤 영화인지 혹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번에 하는 거는 그 공호춘이랑 조금 차이가 있죠? 다르죠? 그죠? 저는 명확히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명확히 완전 다른 장르고 이번에 찍은 거는 그렇죠. 근데 그럴 수는 있겠네요. 이게 근데 저는 공호충은 이게 성장 주인공이 성장하는 이야기 물론 그 이야기 서사를 제가 참 못 챙겨서 이게 사건이 벌어지는 거야, 많은 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안 잡혀 있는데 이번에 작업할 때는 최대한 그래도 최대한 영웅 어떤 신화의 어떤 원형을 가지고 조금 그런 구조를 좀 챙기려고 노력을 많이 했으나 공호충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을 것 같은 힌트를 주는 변하는 주인공의 이야기라면 긍정적으로 제가 이번에 우리 김민석 촬영 감독님만 찍은 3월에 찍은 영화는 부정적으로 왜곡된 성장 아닌 성장을 하는 그래서 변하지 않는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어떤 내용과 어떤 장르 어떤 톤의 면허와 무관하게 메시지적으로는 사실은 이게 뭐야 약간 나는 싫더라 또는 나는 불쾌하더라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그게 제 의도입니다. 예. 맞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영화, 만들고 싶은 영화. 네. 여쭤보셨죠? 예. 그 참 너무 많은데요. 뭐 꼭 그런 거 아니지만 글쎄요. 다 너무 훌륭한 영화들이 너무 많아서요. 근데 보면은 제가 이 영화를 만들기 전에는 오히려 그 취향이 명확했거든요. 만들기 전에는 뭐 저는 뭐 명확했는데 이게 막상 만들다 보니까 이게 잘 만드는 게 너무 힘든 일이라는 거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면서 물론 그래서 영화 보는 일이 숙제 같아서 좀 피한 적도 있지만 이거 보면 여기선 이게 좋고 하다 보니까 비교적 최근에 본 영화들이 진짜 따봉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본 것 중에서 저는 언컷 잼스 같은 영화도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네, 그건 정말 물론 장르 제가 하려는 장르랑은 조금 지금까지 제가 본 영화들은 장르가 좀 차이가 있겠지만 정말 인간을 그
끝에서 끝까지 몰고 거기서 추락시키고 올리고 하는 그런 것들은 좀 배우고 싶은 그런 영화였습니다. 촬영 감독님은 혹시 어떤 취향의 영화를 좋아하시는지 아니면 이러한 뭐 촬영에 있어서 자기만의 철학이 혹시 있으신지. 일단 좋아하는 영화는 저도 최근에 본 걸로 치면은 노매드랜드를 너무 감명 깊게 봤고요. 뭐 너무 좋은 영화라 뭐 굳이 뭐 제가 설명하는 게더 영화를 더럽힐까 봐. 그리고 촬영의 철학은 뭐 유명한 거장 촬영 감독들이 그러잖아요. 이게 촬영자는 자기의 색깔이 드러나지 않아야 된다. 그거를 제가 전 솔직히 얘기하면 공허충 찍을 때까지만 해도 그 공감을 좀 못했었어요. 왜냐면 내가 좀 돋보여야지 어쨌든 나도 픽업을 당하는 촬영 감독은 픽업을 당하는 입장이잖아요. 이 사람이 뭔가를 잘해야지 뭔가 택을 당하고 내가 그 다음 작품을 할수 있기 때문에 뭔가 내한 방은 좀 있어야겠다. 근데 그한 방이 좀 여러 군데 녹아 있으면은 내가 좀 많이 불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도 이제 수많은 작품을 찍으면서 내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촬영자는 내 거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연출자를 돋보이게 해야 되고 그 촬영이 돋보이는 게 아니라 주인공의 표정이나 어떠한 연기 그리고 분위기를 내가 잘 연출자의 의도에 맞게끔 만들어주는 조력자이구나라는 거를 요새 다시 한번 또 공허충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아까 감독님께서 호불호 강한 영화가 또될 거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문득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그 저는 그러니까 두 말이 기억이 남는데 해외 어떤 유명 감독님이 말씀하신 걸로는 호불호 강한 영화가 좋은 영화다라고 했던 말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실명을 밝히긴 좀 어렵지만 국내에 굉장히 유명한 감독님께서 하셨던 말인데 만일 당신이 쓴 시나리오가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는 시나리오라면 부끄러워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뭐 다양한 해석이 있을 것 같아요. 그 해석에는. 네. 지금 관객분들이 또 맞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김현우 님께서 또 말씀을 들으니 더 깊게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라고 하셨고 흥미로운 뒷이야기까지 이 영화 고생 많이 하신 게 깊게 느껴졌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제제 H 님께서는 공호충의 목소리가 감독님의 목소리였다는 거에서 굉장히 놀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보신 공호충은 내일 7월 22일부터 인천 M방송을 통해 2주 동안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관객과의 대화가 다시 보고 싶은 분께선 인천 M방송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이벤트를 말씀드렸는데요. 감독님과 찰감님이 한 분씩 선택을 해주시겠어요? 먼저 감독님이 한번 선택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그 제가 연기한 예, 제 목소리를 언급해 주신 제제 H 말씀하신 예, 거예요? 제제 H님께 예. 네, 제제 H님 이벤트 제제 H님. 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를 이야기해 주셔서. 네, 촬영 감독님도 한번 픽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가장 많은 이 질문을 올려주시고 관심을 보여주신 네. 김현우님한테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제 H님 그리고 김현우님 영화 관람권 한 매씩 저희가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영화 공허충의 관객과의 대화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오셔서 좋은 이야기 해 주신 정재영 감독님과 김희석 촬영 감독님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크리에이터님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2주 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